안녕하세요. 다겜TV입니다. 호두 복각과 함께 신규 사성 캐릭터 토마가 출시됐습니다. 토마는 출시 이전부터 불종료다, 불행추가 될 것이다 라는 등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캐릭터인데요. 오늘은 새로 출시된 토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마가 불행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행추가 왜 물의 신이라고 불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추는 원소 폭발만 사용해도 파티에 물원소 부착을 끊임없이 해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원소 스킬 사용 시 우렁검이 캐릭터 주변에 떠다니는데 이 우렁검은 바바라의 원소 스킬과 같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물원소를 부착시킵니다. 원소 폭발 사용 시에는 원소 스킬과 동일하게 우렁검이 생성되고 캐릭터가 공격 시에는 우렁검이 적을 같이 공격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행추의 ICD인데요. 행추의 우렁검은 공격마다 전부 원소 반응을 발생시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요이미아나 호두처럼 모든 공격에는 원소 반응을 일으키는 법칙이나 쿨타임이 존재하는데 행추에게는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 매 공격마다 원소 반응을 터트립니다. 그렇기에 ICD의 제약에서 벗어난 행추는 물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의 ICD는 어떨까? 토마는 원소 폭발을 사용 시 공격 시마다 쉴드가 생성되며 불원소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행추처럼 공격 시마다 원소 공격을 가해주지만 아쉽게도 ICD는 많이 뒤떨어집니다. 토마의 원소 폭발의 ICD는 1타, 4타, 7타 간격으로 발생하며 불원소 부착 용도로 토마를 채용하기에는 더 좋은 향능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원소 메인딜러랑 같이 사용할 경우 후발 공격인 토마의 원소 폭발이 증발 데미지를 가져가고 불원소 부착도 1타, 4타, 7타 간격이라서 토마를 행추처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물딜러가 증발을 터뜨리기 위해 토마를 파티에 채용하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마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쉴드 셔틀러는 어떨까? 토마의 원소 스킬은 자신의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불원소 쉴드를 생성합니다. 스킬레벨 9레벨 기준으로 HP 최대치의 12.2%를 쉴드로 생성하며 디오나와 같은 수치의 보호막량입니다. 참고로 디오나의 쉴드는 풀차지 발동시 지속시간이 12초이며 다인모드시 팀원 전체에 보호막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토마는 디오나랑 쉴드량이 같고 쿨타임도 같은데 오히려 지속시간은 8초로 더 짧습니다. 또 다른 점이라면 디오나는 원소 폭발로 회복을 하지만 토마는 원소 폭발로 보호막을 중첩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소 폭발의 보호막 생성량은 신레벨 기준으로도 HP 최대치의 1.06% 플러스 241호, 체력이 3만이라고 가정하면 1초마다 860의 쉴드가 쌓입니다. 쉴드가 누적되는 것은 좋지만 쉴드량이 너무 적어서 실수로 한 대만 맞더라도 쉴드가 부서지고 맙니다. 차라리 디오나의 원소 폭발로 회복을 하는 게 파티 생존 목적으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쉴드 셔틀로 채용하기에는 디오나가 훨씬 좋고 불원소 반응 셔틀로 쓰기에는 향능이라는 더 좋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키울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그럼에도 토마를 사용하신다면 6도를 했을 경우 일반 공격과 강공격을 15% 증가시키는 버프가 있으므로 호두와 함께 사용하시거나 파티에 행추가 있다면 우렁검의 효과로 피해 감소를 받기 때문에 같이 쓴다면 어느 정도 튼튼한 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토마는 원소 폭발의 쉴드가 누적이 될 경우 최대 14,000이 넘는 쉴드를 보유합니다. 쉴드를 이용해서 몬스터와 정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 컨트롤로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면서 쉴드를 충전시키다가 실수로 맞게 되는 공격을 상쇄하는 보험 정도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쉴드만 믿고 맞으면서 싸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쓰기 어려운 캐릭터 같네요. 여기까지 토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난 이겁니다. 지원군 등장! 해체자! 헛!